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시설을 활용해 자녀 돌봄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과 목회자들은 교회의 돌봄 시설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교회 내에서 교회 시설을 활용해 돌봄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TV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실시한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은 62.6%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교회가 돌봄 시설을 운영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44.8%의 응답입니다. 특히 개신교인 중에서는 80.4%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비개신교인의 29%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것 같아 우려된다는 응답이 비개신교인 어머니들에게서 86%나 나왔다는 점은 한국교회가 유념해야 할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현재 돌봄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중요시하는 부분은 기독교 가치관, 신앙, 성품 교육이 70%, 기대하는 효과에 있어서도 기독교 가치관, 성품 교육이 57%로 1위였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교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돌봄 사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 비개신교인의 우려사항과 돌봄사역 목회자의 중점사항이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현재 돌봄사역을 하지 않는 목회자 90%가 돌봄사역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사역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4%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겁니다. 재정 문제로 돌봄 사역 의향이 별로 없는 목회자들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응답도 70%에 달했습니다. 돌봄 사역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교회가 사회 속에서 공적인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고민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